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QBD 연구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는 QTPP와 CQ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QBD 절차도를 보면서 QTPP와 CQ가 QBD에 따른 의약품 개발에 있어서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QTPP의 정의와 QTPP에 포함된 항목 그리고 그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CQA와 CQA의 CQA를 선정하기 위하여 품질 특성을 언제 평가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품질 특성의 위험 관리 접근 방법과 의사결정 트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품질 특성에 대하여 카테고리별로 분류를 하고 각각의 분류에 따른 크리티컬리티 어세스먼트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 어세스먼트 방법에서는 본 발표에서 다룬 것 이외에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리스크 랭킹 앤 필터링 방법과 세이프티 어세스먼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퀄리티 타겟 프로덕트 프로파일, 제품 품질 목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BD 절차도는 너무나도 유명하여 다들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QTPP와 CQA가 어디에 있고 QBD에 따른 의약품 개발에 있어서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품 개발을 위하여 기존의 개발 방식에서는 의약품을 개발하면서 나중에 개발되는 의약품을 평가하여서 품질 기준을 만들고 나갔다고 한다면 QBD에 따라 의약품을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의약품을 개발하기 전에 목표 제품 특성인 TPP 그리고 TPP에서 QTPP를 확립하게 됩니다. 어떤 제품을 어떤 품질 목표 수준으로 개발할지를 결정하고 난 후에 개발하는 제품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품질 특성 중에서 환자에 대한 안정성과 유효성의 핵심이 되는 중요 품질 특성 CQA를 결정하게 됩니다. CQA를 결정하기 위하여 Criticality Assessment를 수행하게 되며 이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CQA를 설정한 이후에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통해 CQ에 영향을 주는 물질 요소와 공정 요소를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실험 계획법에 따라 평가를 하여 디자인 스페이스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정 설계에 따른 공정 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공정 개선을 통해 제품 수명 주기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제품에 대한 생산 경험과 지식 등이 쌓이게 되면 다시 이러한 절차를 반복하면서 QTPP와 CQA 등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QBD의 전체적인 흐름 중에서 QTPP는 목표를 수립하는 첫 단계이며 CQA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품질 특성이 어떤 제한, 분포, 범위 등을 가져야 하는지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QTPP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CH 가이드라인 Q8에 따르면 QTPP 제품 품질 목표는 완제의약품의 환자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감안하여 원하는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달성해야 할 의약품의 품질 특성을 전향적으로 요약한 것이라 정의되어 있습니다. QTPP를 다루면서 처음부터 고려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개발의 결과가 완제의약품의 성능을 보장하는 견고한 제형과 수용할 수 있는 관리 전략을 가지는 제조 공정입니다. 결국 의약품을 개발을 위해서 목표하는 품질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제조 공정과 이를 어떻게 하면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는지 하는 공정 관리 전략을 확보하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 품질 목표는 제품 개발 설계의 토대가 됩니다. QTPP를 설정할 때는 이를 위해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들은 제품 목표 중에서 품질과 관련된 부분을 따로 뽑아낸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임상적인 환경에서의 용도, 투여 경로, 제형, 전달 시스템, 함량, 용기 마개 시스템, 그리고 개발 대상 의약품 제형과 관련된 치료 성분의 방출 또는 치료 성분의 전달, 용출이나 공기 역학적 성능 등 개발하는 의약품의 약동학적 특성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또한 시판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에 의약품 품질 기준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균이라든지 순도, 안정성, 약물 방출 등 개발하는 의약품에 따라 그 의약품이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인 품질 기준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본 QTPP에 대하여 실제로 예시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예는 아니지만 QBD 컨셉이 나오고 나서 초기에 다양한 케이스 스터디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케미컬 의약품과 바이오 의약품에서 각각 케이스 스터디가 발표되어서 이들을 같이 비교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AMAP 케이스 스터디와 FDA에서 나온 MR, IR 타블렛 예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오 의약품의 예로 항체 의약품 개발의 케이스 스터디로 발표된 AMAP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형, 바이알당 단백질 함량, 용량, 농도, 투여 경로, 용기, 안정성 기간 및 보관 조건 등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의약품 제품이 가져야 하는 안전성과 관련된 의약품 기준, 불순물 관리 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항체 의약품이기 때문에 항체 의약품에 맞는 의약품 기준, 그리고 주사제이기 때문에 주사제로서 갖추어야 하는 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이라도 항체가 아닌 다른 의약품, 예를 들어 백신이라든지 최근 많이 각광받고 있는 세포치료제, 줄기세포치료제 등 개발하는 의약품에 따라 QTPP는 달라지며, 그리고 기본 항목 이외에도 의약품 기준은 개발하려고 하는 의약품에 맞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FDA에서 나온 MR 타블렛 예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작성되는 제형, 투여 경로, 용량, PK, 안정성, 용기막이 시스템 등은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완제의약품의 품질 특성 경우에는 경구용 알약에 맞게 필요한 품질 특성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물리적인 특성이라든지 확인, 함량 균일성, 분해산물, 잔류 용매, 약물 방출, 함습도 등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구용 알약에 해당되는 QTPP 항목이 추가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경구용 알약의 예입니다. 앞서와 비슷한 점이 많지만 차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개발하는 알약이 속효성으로 즉시 작용해야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QTPP의 도세지 디자인이라는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완제의약품의 품질 특성은 같은 경구용 알약이므로 거의 동일한 품질 특성을 가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QBD 개발에 있어서 시작이라고 할수 있는 QTPP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각자가 개발하시려는 의약품에 맞게 QTPP가 기본적인 항목을 포함하도록 작성하고 완제의약품이 가져야 하는 품질 특성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CQA, 중요 품질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QTPP는 품질 측면에서 완제의약품이 만족할 것으로 기대되는 특징입니다. 이렇게 개발 목표를 수립하게 되면 이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CQA를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CQA를 설정하기 위해서 먼저 개발하시려는 의약품과 관련된 품질 특성을 가능한 많이 도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품질 특성을 도출한 이후에 QTPP에서 설정한 제품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특징이나 특성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를 CQA, 중요 품질 특성이라고 하며 CQA는 적절한 한도, 범위 또는 분포 등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출한 품질 특성에서 환자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CQA를 선정하기 위하여 Criticality Assessment를 수행해야 합니다. Criticality Assessment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품질 특성에서 Criticality Assessment을 평가하는 것은 공정 개발, 공정 특성화 연구에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CQA가 확정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므로 포텐셜 CQA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7K로 확정되는 것은 임상 2상까지 확정되는 것이 좋으며, 늦어도 임상 3상 이후에는 확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업적 허가를 위해서 PV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확정되어야 합니다. 제품이 허가를 받아 판매되고 제품의 생애 주기가 진행됨에 따라 제품에 대한 지식, 생산 경험 등이 축적되면 기존에 평가했던 리스크가 감소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품에 대한 지식과 제조 공정에 대한 이해가 쌓이게 되면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리스크가 감소됨에 따라 임팩트를 재평가하고 제조 경험, 임상적 사용 경험 등이 쌓이면서 언서턴티가 감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상적 경험이 누적됨에 따라 해당 CQ의 임팩트에 대한 이해가 증가되고 개발된 의약품이 시판되고 사용되어서 관련 사용 예가 연구 결과로 발표되면서 문헌 자료나 비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해석했던 것을 임상적인 결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개발 단계에 따라서 크리티컬리티가 재평가되고 제품 생애 주기에 따라 CQ를 업데이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CQ를 선정하기에 앞서 품질 특성을 도출한 이후에 어떻게 리스트 관리를 하는지 그림으로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는 AMAP 케이스 스터디에서 나온 예이고, 품질 특성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품질 특성을 보시는 바와 같이 프로덕트 릴레이티드 베리언트와 프로세스 릴레이티드 임퓨리티로 먼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릴레이티드 임퓨리티는 다시 호스트 셀 드라이브드 프로세스 컴포넌트와 바이오 액티브한 프로세스 컴포넌트를 하나로 묶고 생물학적 활성을 가지지 않는 프로세스 컴포넌트를 다시 하나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프로덕트 릴레이티드 베리언트와 호스트셀 드라이브드 그리고 바이오 액티브한 프로세스 컴포넌트는 크리티컬리티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CQ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생물학적 활성이 없는 프로세스 컴포넌트들은 해당되는 품질 특성에 대해서 세이프티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CQ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각각의 품질 특성에 대하여 CQ의 판정을 한 이후에는 QBD 흐름에 따라 이후 디자인 스펙을 구하고 그림에서와 같이 관리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CQ를 선정하기 위해서 분류한 품질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예는 AMAP 케이스 스터디에서 나온 예이며 항체 의약품 개발을 하기 위해서 관련된 다양한 품질 특성을 도출한 것입니다. 항체의 경우 프로덕트 페리언트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예로 보면은 어그리게이션, 프래그멘테이션, 컨포메이션의 변화, 글라이케이션, 그리고 C터미널 라이신에서의 절단, 뭐 글라이코실레이션 등 다양한 예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세스 릴레이티드 임퓨리티를 포함해서 순도 항목에서는 마이크로 바이오칼 퓨리티, 바이럴 퓨리티, 호스트 셀 DNA, 호스트 셀 프로틴 등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항체 정제에 있어서 사용하는 1차 컬럼인 프로틴 A 컬럼에서 용출되는 프로틴 A 단백질, 셀렉티브 에이전트, 세포 배지 성분, 정제 확보 성분 등도 이러한 순도 항목에 포함됩니다. 완제 의약품의 품질 특성으로 웰의 입자, pH, 제품 농도, 색깔, 포텐시, 오스몰리티, 부피 등도 여기에 속합니다. 개발하려는 제품에 따라 그 제품에 해당되는 다양한 품질 특성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ABEX 케이스 스터디에서 의사결정 트리의 예입니다. CQA와 관리직에 대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품질 특성에 대해서 선행 지식을 바탕으로 이것이 품질 특성인지, 혹은 성능 특성인지, 혹은 관련이 없는 것인지를 확인을 합니다. 품질 특성의 경우에는 선행 지식과 크리티컬리티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CQA, 즉 중요 품질 특성인지, 혹은 덜 중요한 품질 특성인지를 평가합니다. CQA는 다시 출하 기준과 출하 기준이 아닌 것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 특성은 중요 성능 특성인지 아니면은
덜 중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서 모니터링 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덜 중요한 프로젝트성의 경우에도 출하 기준이 아님에도 관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모니터링을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모니터링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품질 특성을 분류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나온 품질 특성 중에서 좀더 카테고리를 자세하게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살펴보았지만은 프로덕트 베리언트에는 사이즈 베리언트, 차지 베리언트, 옥시데이션, 글라이코실레이션 또는 구조적인 베리언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환자의 안전성과 제품의 유효성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품질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덕트 베리언트의 경우 리스크 어세스먼트 방법은 앞서 RRF 방법을 통해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프로세스 릴레이티드 임퓨리티 경우에는 호스트셀 프로틴, 호스트셀 DNA, 리치드 프로틴 A 등이 여기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환자의 안전성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RRF 방법을 통해서 어세스먼트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드밴티셔스 에이전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속하는 항목들은 바이럴 퓨리티,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오티컬 퓨리티, 박테리아 엔도톡신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만약에 의약품 속에 불순물로 포함이 된다면 환자의 안전성에 매우 큰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따로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수행하지 않고 바로 CQA로 분류를 할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Obligatory CQA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원액과 제품의 구성 성분이나 함량 등에 속하는 그런 품질 특성들도 따로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수행하지 않고 바로 CQA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속하는 것들은 단백질 농도, 오스몰랄리티, pH, 성상, 다음에 부영제 농도 등이 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환자의 안전성과 제품의 유효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특이적인 항목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는 서비지블 파티클이나 비지블 파티클, 그리고 부피라든지 무균성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항목들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따로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수행하지 않고 바로 CQA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료 물질 로우 머티리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세포 배양하는 배지 성분이라든지 정제에 들어가는 버퍼 성분, 뭐 영양분이라든지 트레이스 엘리먼트, 솔트 버퍼, 엔자임 등이 속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물질들은 잔류하는 양이 1일 섭취 한도 이하이면 안전하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안전한지 혹은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세이프티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리처블 되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원액이나 완제의약품에서 직접 닿는 공정 중에 사용하는 필터라든지 또는 1차 포장재인 바이알 또는 스타퍼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환자의 안전성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세이프티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평가를 합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다양한 품질 특성에 따라서 평가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고 있는데요. 먼저 Obligatory CQA 같은 경우는 따로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수행하지 않고 바로 CQA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것들도 다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수행을 했지만은 12년간의 지식이 쌓인 지금에 이르러는 굳이 필수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수행하지 않고 바로 CQA로 선정해도 됨을 알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항목들은 바로 CQA로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리스크 랭킹 앤 필터링 방법입니다. 약자로 RRF라고 하고요. 이것은 임팩트와 언서티니티를 곱한 것으로 리스크 스코어를 구해서 판정을 하거나 또는 시비리티 곱하기
likelihood를 해서 리스크 프라이어리티 넘버, IPN 값을 구해서 판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세이프티 어세스먼트 방법을 통해서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할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방법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RRF 방법과 세이프티 어세스 방법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RF 방법에서 임팩트에 대해서는 크게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활성 또는 이피커시, 그리고 PK/PD, 그다음에 면역원성, 안전성,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를 나누고요. 그네 가지에 대해서 스코어는 2점부터 20점까지 영향이 없는 none에서부터 매우 큰 very high까지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2점, 4점, 12점, 16점, 20점의 점수를 주고 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균일한 간격을 가지게 1, 3, 5, 7, 10 이런 식으로 점수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정의는 표에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uncertainty 값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uncertainty에 대한 스코어는 1, 2, 3, 5, 7 이렇게 다섯 단계가 있고 두 가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즉 베리언트와 호스트 관계된 불순물일 경우 정의가 있고요. 그 옆에는 프로세스에 대한 원료 물질의 경우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빌리티에 대한 정의와 스케일이 있겠습니다. 시빌리티는 1, 3, 5, 7, 9의 다섯 단계가 있고 그 정의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라이클리후드도 마찬가지로 다섯 단계 스코어가 있고 정의는 베리로 또는 관찰되지 않는 것에서부터 베리 하이 다섯 단계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의 정의에 따라서 주는 스코어 값도 이제 단계가 다르고요. 그리고 이 값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것도 값이 다르게 되겠습니다. 앞서서 보신 임팩트와 언서티티를 곱할 경우에는 2점부터 140점까지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보시는 시빌리티와 라이클리후드를 곱할 경우에는 1점부터 81점까지 값이 되고 이에 따라서 구하는 레인지도 다르게 되겠습니다. 네, 이것은 AMAP 케이스스터디의 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임팩트와 언서티티에 대한 기준에 따라 품질 특성을 평가하고 이것을 곱한 값을 리스크 스코어로 정의합니다. 이 경우에는 점수가 2점부터 140점까지 가능하며 40점 이상일 경우에 크리티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크리티컬한 것에 대해서 점수 기준을 잘라서 그 이상의 값들은 크리티컬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ABEX 케이스스터디 경우에는 임팩트와 언서티티 스코어의 분류 기준 값이 달라서 곱해서 구해지는 리스크 스코어가 다릅니다. 이처럼 제품의 특성에 따라 또는 회사에 따라 각 항목의 스코어 기준과 크리티칼리티를 결정하는 리스크 스코어의 기준을 달리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음의 예는 포제타의 예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앞서 보신 AMAP 케이스스터디의 임팩트와 언서티티의 스코어 기준은 동일하지만 크리티칼리티를 평가하는 기준값이 훨씬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리스크 스코어가 16점이 넘으면 크리티컬한 것으로 본 것이고, 또한 같은 12점이라 하더라도 임팩트가 낮은 경우에는 크리티컬하지 않은 것으로 보지만 임팩트가 머더레이트인 경우에는 크리티컬한 것으로 볼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리스크 스코어라 하더라도 어떤 임팩트와 언서티티 값을 가지는지 그 위치에 따라 해당 품질 특성이 크리티컬한지를 다르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언서티티가 매우 높은 7점일 경우 임팩트 값을 모두 16점으로 주어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팩트가 2점이고 언서티티가 7점인 경우에도 임팩트가 디폴트로 16점으로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품 특성 혹은 개발하는 회사 내의 전략에 따라 리스크 스코어를 매기는 기준이나 그 값에 대하여 평가하는 기준을 다르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RRF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Safety Assessment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원료 물질이나 배지 성분, 버퍼 성분 등이 안전한지를 평가하는 리스크 어세스먼트 방법입니다. 평가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알려진 그라스에 해당되는 물질이라면 더 이상 평가할 필요 없이 안전하다고 판단합니다. 만약 이것이 그라스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세이프티 어세스먼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제가 공정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존 물질의 양이 일일 섭취 한도보다 적다면 아무리 해도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고 보고 안전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공정 중 풀에 대해서 분석을 통해서 실제 제가 공정을 진행했을 때 일일 섭취 한도보다 적게 나오는지 여부를 보고 인체에 영향이 없다고 한다. 적다면 인체에 영향이 없고 안전하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공정을 진행했음에도 기준보다 많은 양이 존재한다면 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위험을 제거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또 다른 세이프티 어세스먼트에 대한 예로 동물 시험의 결과를 참고하여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동물에 대한 독성 시험 결과를 통해서 노화에를 구하고 이에 대하여 언서티니 팩터로 1%만 가져갔을 때의 양이 일일 섭취한 게보다 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사람의 체중으로 곱해서 그 양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는 AMF 테스트에서 나온 예입니다. 불순물이 존재하지만 안전할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리스크가 있을 경우 세이프티 어세스먼트를 수행합니다. 이 경우 ISF는 Impurity Safety Factor로 이는 LDPT 값과 제품 내에 존재할 수 있는 최대 불순물 양의 비율입니다. 따라서 ISF 값이 크면 특정 불순물이 제품 내에 존재하는 수준과 독성의 영향 사이의 차이가 커지며 이는 안정성에 대한 위험이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서 불순물이 환자에게 노출되는 가능성이 있는 양을 구하고 안전한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공정 중 불순물이 전혀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하여서 안전한지 그리고 제가 공정을 진행한 후에 충분히 제거되어서 안전한 수준인지를 비교하며 1000배 이상의 차이가 나면은 안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에 대한 참고 문헌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참고 문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QTPP와 CQ에 대해서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